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항 배후단지가 16년간 4배 정도 확대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후일보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인프라 개선이 늦어지고 있으며 인사이동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변수로 다시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9일 마감한 송도국제도시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공개 모집에 참여해 송도국제도시 570군의 연구시설 용지를 구입하겠다는 의향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매각이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2005년 인천항만공사 출범 당시 99만 5,063제곱미터에 그쳤던 인천항 배후부지가 16년 만에 390만 3,603제곱미터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는데요. 16년간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과 아흔물류 2단지 1-1단계, 북항 배후단지 등 5개 배후단지 총 290만 8,140제곱미터 부지를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급성장하는 인천항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도권 물류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000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는 개발업체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A씨는 인천경제청에서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업무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해명 자료를 냈으며 또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조성 원가와 감정 평가액으로 매각했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